안녕하세요. 전 청소년 문해설사 진지혁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께 경회로에 대해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회로는 조선시대의 대표 파티 장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왕과 고위직 신하들이 모여 연회를 열거나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였습니다. 경회로에는 재미있는 어원과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한 관리의 인생 역전 스토리인데요. 이는 세종 때의 이야기입니다. 구종직이라는 관리는 말단 관리로 지내다 어느 날 경회로가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현재는 경회로에 벽이 없어 누구나 한눈에 볼수 있지만 당시 조선시대에는 호수 밖으로는 담이 쳐져 있어서 연회에 참가하는 고위 관료들만 경회로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품계의 구종직은 경회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구종직은 본인 당직을 서며 궁에 밤늦게 남게 되어 몰래 담을 넘어 경회로를 보게 되는데요. 경회로의 아름다운 광경에 홀려 하염없이 경회를 바라보던 구종직은 저녁 산책을 하던 세종과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구종직의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고 세종은 이를 보고 당장 궁에서 내쫓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구종직에게 노래를 불러보라 하시고 노래를 부른 구종직에게 사기를 외워보라 합니다. 사기는 중국의 역사서로 중국은 많은 나라가 여러 번 세워지고 쇠퇴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구종직은 사기를 그 자리에서 술술 외워 세종을 놀라게 하고 바로 다음날 종오품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종구품에서 종오품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짧게는 20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걸렸다고 하니 다른 신하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종직을 종오품까지 승진시키자 많은 신하들이 불만을 표했는데요. 이에 세종이 이중 사기를 외울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라고 답변을 하자 신하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구종직은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흥청망청이란 단어의 어원과 경회로의 전설에 대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문화해설사 진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